스트레스 관리.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하루에 물을 7컵에서 10컵 정도 마십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여러 번 나누어 마십니다. 오이, 당근, 양파, 양배추,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제철 채소와 딸기, 복숭아, 사과, 수박, 바나나, 오렌지, 포도, 귤 등의 과일을 충분히 먹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만두,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과자, 초콜릿, 도너츠, 콜라, 사이다, 주스 등 자극적인 음식은 자주 먹지 않습니다. 식사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운동. 걷기나 산책 같은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합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운동 횟수를 늘립니다. 운동 강도는 땀이 조금 나면서 가볍게 숨이 차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으며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잠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분히 잡니다. 이것보다 잠을 많이 자거나 적게 자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낮에 30분 이상 자면 밤에 자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의 사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활동. 다음의 활동 중에서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유쾌한 음악을 듣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춥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관심이 있거나 보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그림 그리기로 작품을 만듭니다. 종이접기로 작품 활동을 해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요리합니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합니다. 호흡 조절.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습니다. 코로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숨을 4초 동안 내쉽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숨을 코로 들이마십니다. 숨을 참습니다. 숨을 입으로 내쉽니다. 이러한 호흡 조절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음에 7가지 스트레칭을 따라해 봅시다. 목 늘리기. 의자에 앉거나 일어섭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10초 동안 옆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제 팔을 바꿔서 10초 동안 옆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러한 운동을 5번 반복합니다.
어깨 늘리기. 의자에 앉거나 일어섭니다. 한쪽 팔꿈치를 굽혀서 머리 뒤에 놓고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제 팔을 바꿔서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러한 운동을 5번 반복합니다. 팔 늘리기. 의자에 앉거나 일어섭니다. 한쪽 팔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고 10초 동안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이제 팔을 바꿔서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당깁니다. 이러한 운동을 5번 반복합니다. 옆구리 늘리기. 의자에 앉거나 일어섭니다. 양손에 깍지를 끼고 머리 뒤에 놓은 상태에서 10초 동안 천천히 옆으로 숙입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옆으로 숙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10초 동안 천천히 옆으로 숙입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옆으로 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5번 반복합니다. 다리 늘리기. 양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섭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크게 내딛고 10초 동안 천천히 앉습니다. 이제 다리를 바꿔서 10초 동안 천천히 앉습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크게 내딛고 10초 동안 천천히 앉습니다. 이제 다리를 바꾸어서 반대쪽으로 10초 동안 천천히 앉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5번 반복합니다. 배 늘리기. 바닥에 엎드려 눕습니다. 양 손바닥을 밀어서
5초 동안 몸통의 위쪽을 들어 올립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양 손바닥을 밀어서 5초 동안 몸통의 위쪽을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운동을 5번 반복합니다. 다리 올리기.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 엉덩이를 벽에 대고 누운 자세를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합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다리를 들어 올려 엉덩이를 벽에 대고 누워보세요. 30초만 해볼게요. 명상. 명상은 1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으며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편안하게 호흡을 반복합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속으로 가고 싶거나 좋았었던 장소를 상상하거나 감동받았던 그림과 글을 떠올리며 즐거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명상의 시간입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편안하게 앉습니다. 양 손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은 편안히 감습니다.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신 숨을 입으로 내쉽니다.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감동받았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글귀를 떠올려 보세요.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숨을 입으로 내쉽니다. 피해야 할 행동. 담배와 술은 줄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담배와 술은 건강을 나쁘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지 않습니다. 이갈기, 이악물기, 손톱 깨물기 등은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움직여서 몸이 지치도록 하지 않습니다.